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치러졌는데요. 최근 강릉국제영화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권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정우성, 조인성 씨가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옵니다. 수많은 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열린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세계 42개국 116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올해는 이래 때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저희가 많은 단점들을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하지만 강릉국제영화제에 강릉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릉 지역 주목세계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영화 강릉.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강릉 국제영화제 출품작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강릉 국제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작품성을 중심으로 한 해외 감독들의 영화 대부분이 수상을 차지했으며 영화제의 흥행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미래 비전도 전혀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제를 40억 이상의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릉국제영화제 측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강릉만의 특징이 없었던 영화제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릉영화제만의 좀 특색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어떤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민 참여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강릉시의회에서도 올해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을 심사하면서 강릉 시민들의 참여와 강릉만의 특색을 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가 보다 강릉스럽고 강릉의 특징을 살린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권상입니다.